피터. 네. 아, 미스 래빗,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왔군요. 네, 아주. 네. 복귀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 연구 잘 읽었어요. 패턴이요. 아주 좋았어요. 전 수업이 있어서. 강의하세요? 잘 됐네요. 대학이니까요. 피터. 미스 래빗. 저 그만. 뭘 그만하죠? 아, 미안합니다. 예, 가볼게요. 너무 긴 시간이었다는 거 알아요. 그래요, 긴 시간이었죠. 금방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노력했어요, 했죠. 하지만 상황이 복잡했어요. 몇 년씩이나 복잡했나요? 우리는, 너는... 하지만 내가 그 숫자들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늘 바라왔던 그 감정을 마침내 느꼈을 때 나는 당신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걸 이해하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장님한테 복귀했으니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겠다고 말해야겠어요. 아니면 세페이드 변광성에만 집중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벌써 시작했어요. 시작했군요. 왜? 그럼 나도 참여해야죠. 당신은 천문학자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천문학자죠. 학위가 없잖아요. 그럼 따면 되죠. 당신 일은 누가 하고요? 이게 내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피터! 미스 래빗! 아주 훌륭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니에요. 아니요. 이 연구는 충분히 많은 걸 바꿀 수 있고 그냥 또... 패턴일 뿐이에요, 미스 래빗. 야, 이렇게 된 거야? 혁명이 아니라. 물론 우리 모두 당신 기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스 캐넌 어디 갔죠? 거리로 갔겠죠? 학교에 민폐 끼치러. 그래, 민폐 끼치러 나갔다. 우리 중 누구도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안 써. 가볼게요. 칼이 기다리는 집으로요, 닥스훈트. 아내한테요. 이렇게 드라마를 집중해서 봐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결혼도 하신 망가졌네요. 여기까지죠. 얘로 박수. 어, 도입부 에너지가 좋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네. 아직 못 나왔어. 못 나왔어. 감정이 못 나왔어. 감정선 지금 됐어. 거기까지 올라가면 돼. 표현은 이미 다 된 거야. 근데 상황이 너무 몰입도가 그냥 한 좀 감정 지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잠깐 브레이크 한 다음에 은진아 필요한 만큼 말해 줘. 5분 더 걸릴 수도 있어. 네. 야, 이렇게 이거 너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 아니에요? 또 은진 씨를 또 이렇게 연극 무대를 보니까 또 다르네. 그러니까.